태초의 공허,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의 공간. 그때 한 인물이 공허의 혼돈을 뚫고 나타나 자신의 힘을 떼어내 우주를 창조하기 시작하니 바로 위대한 의지라 불리는 신 칼로소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우주엔 많은 행성들이 탄생하였는데 그중 가장 뛰어났던 곳은 고도의 과학 문명이 자리 잡은 행성 테라였죠. 그리고 테라의 한 지혜로운 현자는 강력한 칼로소의 힘을 발견. 이에 테라인들은 인공 생명체를 만들어 칼로소의 힘을 주입. 12명의 신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육체에서는 압도적인 위엄을, 입에서는 지혜로움을 쏟아내는 12명의 신들을 테라인들은 신처럼 모시게 되었지만 그것은 테라를 위협할 달콤한 유혹에 불과했죠. 사실 인공신에 깃든 칼로소의 힘은 칼로소가 우주를 창조할 때 자신도 모르게 떨어져 나온 악한 힘의 일부였고, 이에 악함 그 자체의 힘을 가진 인공신들은 테라 행성에서 혼돈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우주의 혼란을 감지한 칼로소는 자신의 악한 힘을 가진 12명의 신에 대해 알게 되었고, 테라의 직접 강림, 인공육신을 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돌아오라 말했지만 이를 거부한 인공신들은 오히려 칼로소에 맞섭니다. 결국 중상과 더불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칼로소는 스스로를 유폐해 어딘가로 사라져버렸죠. 이후 12신에게 지배된 테라인들은 고도로 발달된 기술력과 함께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결국 그 전쟁의 끝은 12신 육체의 소멸과 테라 행성의 파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공신에 깃들었던 칼로소의 악한 힘은 살아남아 새로운 육체를 찾아 우주를 떠돌게 되었고, 불행 중 다행으로 다수의 테라인들은 파괴된 행성의 큰 조각 위에 살아남아 조각과 함께 우주를 떠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다는 안도는 잠시뿐. 우주방사능에 그대로 노출된 테라인들은 신체가 변하거나 뒤틀리기 시작했고, 땅 역시 재건이 불가능할 정도로 황폐해지기 시작하니 이 희망 없이 떠다니는 척박한 행성은 훗날 마계라 불리게 되었죠.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타행성의 침략까지 받으며 생태계까지 파괴되는 고통의 날들을 보내고 있던 마계. 하지만 그때 그런 마계인의 어둠 앞에 빛과 같은 한 존재가 나타나게 되니, 과거 테라 출신의 과학자이자 우주의 대기에서 최초로 마법을 발견한 자, 바로 우는 눈의 힐더였습니다. 그녀는 강력한 마법의 힘으로 우주 방사능을 차단, 마계를 안전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 존재의 침략을 막는 등 마계의 안전을 위해 그 누구보다 앞섰고, 이에 마계인들은 그녀를 신으로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마계의 움직임을 연구해 직접 조종, 다른 행성을 계속해서 탐사하던 힐더는 생명수라 불리우는 한 신비로운 힘을 얻게 되었죠. 이 생명수가 정말 액체인지 아니면 지식의 형태인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불사마저 선사할 수 있는 이 강력한 힘을 이용해 힐더는 더욱더 마계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랑블라드라는 행성에서 넘어온 흉악한 괴물들이 마계를 큰 위협에 몰아넣기 시작했고, 그 강력한 힐더조차 버티기 어려운 상황. 그때 무한한 힘을 가진 자라 불리는 그랑블라드에서 넘어온 한 강력한 존재가 마계를 구원하게 되니 바로 숙명의 카인이었습니다. 카인의 힘에 감탄하며 마계에 머물러 달라는 힐더의 제안에 결국 마계에 남기로 한 카인. 그리고 그런 카인과 힐더의 강력한 힘에 이끌려 마계에 탑승. 그 힘에 도전하는 이들이 생겨나니 하늘을 나는 야수세계 테이베르스 행성에서 온 창공의 이시스 프레이, 전쟁광들이 살고 있는 에컨 행성의 정복자 카시아스, 무형의 존재만이 살고 있는 주알라바돈 행성의 무형의 시로코, 거대 종족과 작은 종족이 공존하는 아고르고르 행성의 불을 먹는 안톤, 건축이 고도로 발달한 헤블론 행성의 건설자 루크, 해양세계 솔라리스 행성의 긴발의 로터스, 용족 드락발트 행성의 폭룡왕 박할, 그리고 악마 출신인 검은 질병의 디레지에가 바로 그들이었죠. 카인의 맛부터 힘을 겨룬 이들이었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그들 사이엔 항상 승부가 나지 않았고, 이에 마계의 에너지나 생명수의 힘을 믿기로 한 힐더의 제안에 따라 그들은 각각 마계의 털을 잡게 되니 힐더와 카인을 포함한 이들이 바로 마계를 다시 일으켜낼 구원자 사도였습니다. 하지만 본디 힘을 추구하는 그들이었기에 힐더를 제외하곤 그 누구도 마계의 재건에 신경 쓰는 이가 없었습니다. 서로 에너지를 두고 싸우거나 자신의 힘을 제어하지 못한 채 마계인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주거나 병을 퍼뜨리게 된 사도들.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과도 같은 나날 속에서 결국 마계 전체를 위협할 한 사건이 터지게 되니 바로 폭룡왕 바칼의 용의 전쟁이었습니다. 마계를 지배하고 생명수를 차지한다는 계략을 꾸미는 바칼. 이에 그의 계략을 금방 눈치챈 힐더는 사도들을 규합, 치열하고 오랜 전투 끝에 마침내 바칼을 궁지에 몰아넣게 되었죠. 이에 카인은 마지막 일격을 바칼에게 가하려 했지만 어떠한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카인은 일격에 실패했고, 그 틈을 타 바칼은 마계의 거대한 건물 죽은 자의 성을 통해 마계에서 탈출합니다. 그렇게 많은 피해를 낳았던 용의 전쟁 이후 힘을 추스르기 위해 잠잠해진 사도들과 힐더의 많은 노력으로 타행성의 침략 또한 서서히 줄어들면서 마계인들은 점차 안정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고, 이에 그들은 브루클린의 테라코타, 센트럴파크의 서클메이지, 할렘의 카슈파 등 다양한 세력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각기 다른 성향을 가진 세력들은 영역, 정보, 권한 등을 이유로 또다시 싸우기 시작했죠. 결국 이어지는 분쟁으로 다시 혼란에 빠질 위기에 처한 마계. 이에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 인물이 모습을 드러내니 뛰어난 점술 능력과 마법 능력을 가지고 있던 테라코타의 수장 아이리스 포춘싱어였습니다. 그녀는 마계에 계속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 세력의 대표자를 선출, 수천 명의 인원을 수용하는 스타디움에서 전투를 열었고, 결투에 승리한 자에게 직접 문제를 해결할 자격을 줌으로써 마계의 질서를 구축하기 시작하니 이것이 바로 마계 회합이었죠. 더 강해져. 서머널룸. 이번엔 쉽지 않을 겁니다. 용의 전쟁 이후 마계에 거주하던 사도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엔 다름 아닌 마계의 구원자 힐더가 있었죠. 마계 재건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더욱 힘을 쏟던 힐더는 어느 날 마계의 곳곳을 수색하던 중 한 숨겨진 장소에서 테라 시절부터 내려오던 성서 창신세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내용은 테라를 멸망케 한 12신의 힘이자 위대한 의지 칼로소의 악한 힘이 다름 아닌 사도에 깃들어 있기에 그 사도들을 죽여 그 힘이 칼로소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충격적이게도 사도는 서로의 힘으론 절대 죽일 수 없다는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었죠. 결국 마계를 궁극적으로 재건하기 위해 창신세기에 적힌 예언을 실현하고자 결심하는 힐더. 사도가 마계에 정착한 뒤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아니면 사도들을 죽이기 위해 마계에 정착시켰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힐더의 계획은 분명했습니다. 이에 그녀는 사도들을 죽일만한 행성으로 마계를 안착시키니 그곳이 바로 생명이 넘치는 행성이자 평화로운 대륙 아라드였죠. 여러 개의 층으로 구성된 아라드 행성, 가장 밑엔 인간들을 비롯한 다양한 생명체가 거주하는 아라드 대륙이, 그 위엔 거대한 탑인 하늘성을 통해 연결된 천계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그 정체가 자세히 드러나지 않은 성계로 이루어져 있었고, 마계는 죽음의 성을 통해 아라드와 연결된 상황이었습니다. 힐더는 가능성으로 똘똘 뭉친 아라드인이라면 사도를 죽일 수 있을 거라 판단. 사도들을 아라드로 하나둘 전이시키기 시작함과 동시에 비밀리에 자신의 명을 따를 아이리스까지 아라드로 보냈죠. 이후 힐더는 정신이 붕괴되는 불치병을 퍼뜨리거나 속임수로 왕국이 통째로 멸망하게 만드는 등 아라드에 시련을 줌으로써 언젠가 사도들을 죽일 만한 강력한 용사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마계에서 갑작스레 아라드로 전이된 사도들, 이 새로운 땅에서 사도들은 본래의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거나 마계에서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의 힘을 제어할 수 없었기에 역병을 흩뿌려 한 종족을 멸망에 이르게 하거나 거대 종교를 굴복시켜 인간들을 혼돈에 빠뜨리거나 동식물, 정령, 질병이나 귀신 등 존재하는 모든 것이 원래 있던 곳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전이현상 등을 만들어냈고, 그로 인해 사랑하는 이를 눈앞에서 잃게 되는 일까지 허다하게 벌어지곤 했죠. 그렇게 평화롭던 아라드는 힐더에 의해 재앙과 원흉으로 가득 찬 혼돈의 세계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힐더의 의도대로 그 수많은 시련과 가혹한 운명은 이 세계의 많은 모험가들과 용사들을 만들어내게 되니 그들이 바로 이 거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당신이었습니다.